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가득 체험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얻는 게 바로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내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꿈을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꿈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 속에서 싹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꿈이 이제 이룰 만한 능력을 체험받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이룬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그 꿈을 이어주고 또 넘겨주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일들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 그것은 그냥 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는 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만난 자는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을 받아가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중앙교회 많이 부흥되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내가 중앙교회는 부흥될 줄 알았어요. 거기는 금방 부흥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거,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날마다 살아나고 좋아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어떨까? 주님은 우리 중앙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회에서 선배 목사님 만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목회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 왜 교회가 안 될까라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교회가 왜 교회가 어느 교회는 쇠퇴하고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는 문을 닫고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질문과 함께 답을 하셨어요. 그 대답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가 목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믿음으로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믿음으로 합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근데 성도는 따라오진 않고 믿음이 약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은 내게 주신 개인적인 꿈은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가정도 공동체고 속회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전체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입니다. 평균적 믿음이에요. 우리 중앙교회의 믿음을 통하여 저의 믿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믿음이 아닌 저와 장로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믿음은 몇 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이룰 만한 그런 점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고 대학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게 돼요. 나는 수능 점수는 한 중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를 꿈꾼다고만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만 서울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에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룰 만한 우리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가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전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 점수를 오케이 나는 사인이 떨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제 마음에 쌓인 겁니다. 몇 점 정도 되지?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룰 만한 하나님이 이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이 우리가 정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의 믿음을 봤을 때 그 전체의 믿음이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 둘씩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연조도 짧고 교회 전통도 없고 굉장한 배경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온 각 처에 소문이 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우리 교회와 우리 중앙교회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훨씬 나아요. 우린 믿음의 연조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칭찬과 그 영광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우리도 많은 사람들 속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아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인원이 많은 교회고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닌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람이 늘어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년 교회 예산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고 건물의 평수는 얼마고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평가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 속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며 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보다 전통도 없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 자랑받는 교회, 자랑받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겁니다.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러면 그 행복한 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새벽에 안 나왔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바쁘고 힘들다고 예배 빠졌던 사람들이
공예배에 철저하게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못했던 것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한 예화집에 나온 얘기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는 낡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난 거예요. 목사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져야 한다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 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늘 막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열악해요. 사는 게 다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겁니다.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기도해 하자.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감당해 보겠나이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낙심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만 분분하고 다툼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려놔야 하나? 근데 분명히 교회를 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린 엄마 집사님이 교회를 기도해 옵니다. 이 아이는 집과 교회가 멀지 않아서 가끔 교회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집에 찾다가 없어서 교회 갔나?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자기 딸아이와 목사님이 함께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딸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가봤더니 목사님의 눈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목사님 그렇게 속상해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속상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발 자전거 뒤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이 두 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벽돌 웬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를 진다면서요. 그러면서 벽돌 두 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기도만 하고 고민만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세발 자전거 뒤에 벽돌 두 개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이 이야기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환경만 생각하고 조건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던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짓죠.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무슨 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작은 시작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떨까요? 이 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바라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 아이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결단인 우리의 오늘의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큰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장 적을지라도 그 적은 시작이 우리가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여덟 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1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이 노아의 여덟 가정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그들을 출발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으로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은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번성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포기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약속을 받기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약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소개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진입로가 흙이에요. 비가 오면 진흙이 됩니다. 아주 엉망이 돼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논의를 합니다. 진입로를 깔자. 근데 진입로를 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교회 돈이 없어요.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깔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고민만 하고 말아요. 늘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으로 역사하고 아멘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따지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늘에서 별을 따거나 하늘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어느 날 한 주일 지나는데 벽돌이 20장이 깔린 겁니다. 그 넓은 진입로에 20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놨나? 아무도 몰라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20장이 또 깔립니다. 어라? 누가 갖다 놨지? 아니, 많이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 조그만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했는지를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새벽에 갔더니 아주 어린 소년이 이렇게 수레에다가 벽돌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불면서 오면서 거기다가 또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얘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 제가 벽돌 공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주급으로 월급을 받는데 내 월급에서 내가 생활하는 거 빼놓고는 내가 내 용돈에서 벽돌을 사서 교회 까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깔다 보면 다 깔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이 되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벽돌 20장이 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되든 이게 얼마나 많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능 기부를 한다 그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여 은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지만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주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활용되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있어. 많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은사만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세요. 10대에 다른 곳에 가서 공장에 가서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굽는 데 와서 뒷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벽돌 20장씩 갖다 깔아놓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창대케 만들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번성케 하고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일화들도 많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아, 안 될 걸? 안 될 걸? 아,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못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놓냐고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가진 재물이 약 크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든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안 하려는 사람에게는 늘 이유와 핑계와 원망만 생깁니다. 물러설 조건만 찾게 됩니다. 아니에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설 조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예배드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보시죠. 다 20대, 30대만 앉아 계세요. 그러고 보이시죠? 우리가 연세도 많은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중요해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전공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했다고 그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은혜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굉장한 능력자가 아니고 굉장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 손에 올려놓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데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게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주님입니다. 기적은 주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올려놔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져도요, 세월 지나는 걸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는 말도 어둔해지고 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재능이 묻혀버린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입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해 주세요. 그렇게 입으로 사용하세요. 주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냥 속으로 담지 말고 입으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거 돈 안 드는 거예요. 돈 안 듭니다. 지나가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어깨 한번 쳐주는 거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있는 수백 가지보다 못하는 한두 가지에 매여서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에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주 적은 것부터 괜찮아요. 옆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것부터, 그리고 함께 앉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놓게 되고 그것이 번성케 되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는 2절 말씀해 보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웠음이라 그럽니다. 그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붙여주고 직장을 다니는 자는 직장을 붙여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다 해요? 제가 무슨 수로 이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 하나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못 이긴다고요. 그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교회를 제 손에 붙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줘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고요. 새로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 손에 붙여준다고요.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용화 지역과 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늘 기도할 때 뭐랍니까? 이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소년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붙들려 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 손에 붙들려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17살짜리 요셉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 시위대장의 집에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붙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스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람으로 서니 주님이 그를 이제 한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래야 승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래야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많은 얘기 중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권세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 그렇게 붙여주신다고요. 한 산에 아주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소문을 냈어요. 이 큰 산에 호랑이 다음으로 내가 넘버2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짠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부릅니다. 야, 네가 넘버2야? 예, 제가 넘버2입니다. 아니, 도대체 너보다 힘센 늑대도 많고 이렇게 큰 짐승도 많은데 네가 넘버2야?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봐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서세요. 제 뒤에 따라오시면 많은 짐승들이 나를 피하여 물러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봐라. 그리고 조그만 여우가 앞으로 나갑니다. 뒤에 호랑이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늑대도 도망갑니다. 큰 여우도 도망을 가요. 뭐라, 이놈이 넘버2인가 보다. 아니, 정말로 보니까 아니 저렇게 늑대가 도망을 가는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뒤에 호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버1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버1을 세워놓으니까 내가 넘버2가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연줄 잡아야 되죠? 연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문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냐가 중요하고 내 측근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연줄이에요. 인맥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되던 일도 말 한마디면 돼요.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면 우리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연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넘버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줄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맥을 붙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맥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맥을 붙들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뭐예요? 넘버2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빼놓고는 우리가 넘버1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받았으니 너희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넘버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예요. 세상을 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요.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데 우리의 존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요? 믿어집니까?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이들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잘 뭐 키우지도 못하지만 어려워요. 근데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안 돼요. 사람으로 안 된다고요. 목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누가 해야 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주님이 붙들어내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야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개꼬리를 10년 묻어둔다고 용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잡아줘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를 내 손에 붙여준다고요. 우리의 사업을 내 손에 붙여줘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내 손에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통로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기를 생물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 때부터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넓혀지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삶의 통로를 열어갑니다. 우리의 수고한 분깃을 받는 건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도 수고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는 그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비하루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수두라 계급이었던 바로 다스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20대 후반 때 아내랑 살다가 아내가 산에서 떨어지는 돌을 맞고 굉장히 심하게 병이 걸립니다. 근데 병원을 가면 좋겠는데 병원까지 거리가 88km예요 뒤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바위산이에요. 이 바위산 때문에 돌아가면 88km를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이 만지의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산만 없었더라면, 이 산만 없었더라면 내 아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산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바로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가 1960년대부터 이 만지의 마음속에 내가 이놈의 산을 없앤다, 내가 길을 내야 되겠다. 내 아내처럼 또 이곳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망치 하나 들고 정어 하나 듭니다. 그 바위산을 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네 아내 죽은 건 이해가 돼. 하지마.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아내도 이해하지 않겠어? 자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근데 날마다 정과 망치를 들고 두드려 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나중에는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세상 천지에 그 높은 바위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정하고 망치를 들고 그걸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 22년이 졌을 때 그 돌을 뚫습니다. 길이가 915m, 넓이 2m 3, 그리고 높을 때는 9m까지 바위산을 뚫어서 22년 만에 뚫어냅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겠죠. 미안함도 있었겠죠.
정말 내 안에 저는 이렇게 길이 없음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무도 안 알아줬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닙니다. 인도에서도 그 금한지에게 상을 주겠다 해도 아니,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치와 정 하나 들고.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다 만들으면 어떡해요? 아이 저거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 그리고 아내한테 가졌던 그 약속의 마음이 그를 멈추지 않게 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일지라도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 들고 쪼개면 얼만큼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1m, 어떤 때는 50cm 그러고 나갔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22년을 한결같이 거기를 뚫어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나기는 바위를 뚫을 수 없어요. 낙수물만 바위를 뚫는 겁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해보자.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 아이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아이 이제 벌써 8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아무렴 어때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만질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우린 주님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믿고 일어서 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고 그 행복한 꿈을 현실로 이루는 그 일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은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이라면 기도에 동참하고, 헌신의 자리라면 헌신하는 겁니다. 만나는 일이라면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일은 충성하는 일로 해보는 겁니다. 드리는 일은 드리는 일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망설였던 일들, 우리 마음속에 고민했던 일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일부터, 선언하는 일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함께 안아주는 일부터, 함께 돌아보는 일부터, 함께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아줍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깨를 한번 펴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삶이 언제일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제 삶의 마지막 설교일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손 하나 잡아주는 게 최선이라면 그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올려가고 여러분의 삶이 올려지는 그 순간에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의 목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자랑거리 가지고 오세요. 감격거리 가지고 오세요. 얘기거리 가지고 오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